어머니도 원래대로라면 나 믿고 살아야 되는 분이셔. 나 믿고요. 네, 내 손이 딸이고 내 혀가 아들이어야 되는 분이세요. 쉽게 말해서 내가 손끝이 갈라져도 내 손으로 해야 되고, 내가 혓바늘이 돌아도 내가 내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어머니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사주가 약한 편은 아니세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믿고 가야 되는 분이시고, 또한 나의 의지로 살아야 되는 게 엄마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지금 어머니가 원래 점지가 되는 자손은 셋이거든요. 네, 아들 셋. 네. 근데 네 배로 나왔지만 참다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좀 그러세요? 아무래도 애들이 응. 또잘 돼야 되는데 안 응. 되니까. 그죠. 네, 부모로서. 근데 왜 웃긴 게그 중에서 둘째가 지금 몇 네. 년생이에요? 걔가 지금 91년생이요. 91년생. 둘째가 어머니 양띠네, 그죠? 네네. 33. 네. 자리를 난 잡았다 소리가 안 나오죠? 예. 네. 지금 딱히 뭐 직장을 다니긴 하는데 뭐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첫째는 몇 년생이에요? 걔는 89년생이요. 89년생. 그리고 올해 35, 뱀띠. 네. 첫째는 그나마 좀 나아요. 직장으로는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그곳에서 오래 다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선생님한테 여쭤볼 것은 그 뭐야. 걔네 집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집이 전세 사기, 그걸, 영파이다 그래, 지금 그 집에.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그럼 법적으로 또 가야죠, 좀 법적으로 어떻게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머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하고 혼자서 또 하기도 그렇고. 전세 사기면 어떻게 되는지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글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답답하고, 근데 이 아이 운이 네. 어머니 뒤받침은 돼요. 어떡해요? 나간 돈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아, 거기서요? 그럼 좀 다행이지만, 그래도. 근데 아들이 그나마 지금 직장이나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안정권은 돼 있어요. 첫째가 그나마. 근데 이 아이가 하나 흠을 잡자면은 이래도 허, 저래도 허야. 맞아요. 뭐 사람이 좋아요. 엄마는 급한데, 예. 아이 뭐 되겠죠. 뭐 하겠죠. 아이 뭐 어떤 땐 이걸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로 인생 공부했다 치죠, 뭐. 그런 게 있어. 엄마 눈에는 승이 안 차지.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또 아들의 매력이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난 사람 있다고요? 아, 결혼을 다른 했나? 여자? 결혼했죠. 그죠. 애도 둘이나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한테 비밀이 없나? 첫째가 있어요? 여자가? 여자가 또 들어올 수가 따로? 있어요. 지금 있는 왜냐하면 거예요? 아니면은, 들어올 기운이 있어요. 작년부터 들어와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이랑 좀 대화를 하시면 말려주세요. 그거는 왜냐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며느리자가 보통이 아니네. 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걸리지 말아라. 아니면 차라리 걸릴 짓을 하지 말아라. 이래 주세요. 왜냐하면 아들이 성격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이러기 때문에. 왜? 보통 그러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뭐 유부남이지만 이 사람이 좋아. 그러면 막 달라붙잖아. 그럼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이러면 혼자 착각을 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네. 괜히 구설이 따로요. 그래서 얘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쳐내라. 아니면 너가 정말 안 걸릴 자신이 있으면 해라.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만나고 그러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기운이 들어올 자꾸 때가 따라든다고. 있다고. 아. 근데 지금 며느리가 보통 이 성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책 잡힐 필요 없잖아. 근데 걔하고는 어떻게 뭐쭉갈수 있으려나요? 만들려고 좀 맨날 다 가요. 그렇게 맨날 이혼 이혼 입에 달고 사려니까 저희가 불안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엄청 싸우기도 하고 막 이혼한다고 그래서 또 저희가 부모 입장이긴 하지만은 이혼하라고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죠. 회사에 딸려야지. 그래 그죠. 한 번은 이혼한다고는 했었는데 뭐또 여자애가 또잘 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또 돌아와서 그냥 살긴 근데 하는데 어머니, 가끔 가다 이렇게 잘좀 이런 싸우더라고요. 말 하면 웃기지만 며느리가 좀 미친년 기운이 있어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천변도석을 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걔가 막 뭐라고 그럴 땐 제가 그래요. 야, 그냥 미친년 지랄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 그냥 그래요. 싸우지 말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다른 데로 했거든요. 돌 수가 있지, 또 아들이.
편한 참한 여자 만나봐 그러면 흔들리지 않더라도. 근데 괜히 책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좀 유념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몇 년생이죠? 막내가 지금 99년생이요. 그죠, 토끼띠죠. 네. 99년생이 눈이 가네. 근데 걔도 지금 직장이 지금 이직을 할까 생각 중인데 마땅하게 없어요. 배운 것도 그렇게 많아. 시간이 걸려요. 아, 다른 데로 가려면. 네. 근데 막내가 어머니 미안해 천둥 벌거 중이네. 그래요. 미안해 엄마 아들 지금 한 번만 깎게요. 못도 없는데 뭘 바래. 요거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 같아. 얘도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하고 같이 살지는 않고 나가서 혼자 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성격도 좀 막 말도 안 하고 조금 그런 성격이라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나가서 살으니까 조금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서 좋기는 하던데요. 얘도 딱히 그러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같은 경우는 이 아이는 어차피 엄마 말 안 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못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도 없는데 네. 좋은 자리만 바라는 것도 있어. 편한 자리만.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 느낄 때까지 어머니가 냅둬야지. 지가 깨우치게 냅둬야 돼. 네. 근데 그 나이만 먹고 지금 25인가 6인가 그런 5시죠. 네.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죠. 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맥혀. 아, 집 그 집대로 하기 때문에. 네. 소리 없는 방구예요. 도독하지. 딸 같아. 그래, 자식이 크니까 자식 때문에 또 걱정이고. 근데 또 어머니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엄마 걱정은 그렇게 없어요. 저는 뭐 딱히 막 저기는 없어요. 어른이 같은 건 없어. 그냥 자식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지네들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사니까 그냥 그게 행복이다 생각하고 그냥 큰 욕심 안 바라거든요. 근데 큰애가 지금 어떻게 걔랑 쭉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쭉 가는 게 나아요. 쭉 가면 그죠. 네. 떨어지지도 않아 그냥. 안 떨어져요? 네,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 그냥 말로 그냥 이혼 하기는 해도 이혼하자 가면은 하지도 않고. 할 거였으면 벌써 둘째 태어나기 전에 했지. 그때 미친 짓거리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어떻게. 맞아. 네. 마음을 놓고 살기는 하는데 그리고 둘째가요 지금 여자 만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둘이 괜찮아요? 그거는 나중에 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 궁합으로 들어봐야 되니까. 궁합으로요. 그거는 그 집 조상과 어머니네 조상을 다 같이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 나중에 예약하고 오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살벌하게 까드릴게요. 첫째처럼 그 집안에 또 식구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속 시끄러운 거 들어오면 또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정도로 딱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집안하고 그렇죠. 그쪽 여자의 집안하고 같이 이렇게 봐서 네.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전통 궁합이에요. 사람도 놓고 조상도 놓고 그러고 봐야 돼요. 글쎄요. 그래서 결혼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궁합을 따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지 어머니가 덜 속이 시끄럽죠. 그러니까 큰애가 같이 서로도 동서지간에 또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지금 제가 얘 볼 때는 애가 그냥 괜찮기는 같기는 한데 또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 속이라는 게 왜냐면 또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사람이 내 얼굴을 깎아내리는 짓을 하면 나도 같이 깎이는 거잖아요. 다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집 사주랑 뭐 그런 걸 다 갖고 와야 돼요? 아니요. 그 집 여자분 사주랑 아들 사주만 일단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신적으로 영적으로 쫙 퍼트려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지금 하는 거를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또 한 번에 변화는 와요. 한번 변화 와요? 네. 변화는 와요. 근데 그 변화가 반가워요. 아, 괜찮아요. 달콤한 변화예요. 냅두세요. 근데 얘는 어느 쪽으로 그게 가야 되나? 둘째 같은 경우는 어머니 머리 써야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얘가 지금 그 서비스 있죠? 롯데 그게 뭐야? 렌트카 그 서비스 그거 하러 정비 순회 정비 그거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그게 좀 힘들어요. 예, 힘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직책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정비를 하면은 우리 회사에 맞게끔 정비사들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부서 이동으로 한번 좀 봐보라고 그러세요, 어머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해보라고 그러세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 회사에서요.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도 괜찮아요. 아, 그런 류로. 근데 얘는 힘은 든 것 같은데 지가 또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차에 관련된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지가 적성에 맞는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직도 그러니까. 현장직이지만 남을 가르치는 거. 그것도 어쩌면 현장도 포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길을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카센터를 해요. 저 남편이 카센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힘들어서 접고 싶어 하긴 한데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물려주세요 차라리. 아들한테? 네. 근데 아들한테 물려주면 좋은데 어느 집이든 다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얘가 그렇게 뭐 물려받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들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곧 들어요. 아버지 힘 끝날 때쯤 들어요. 아. 걱정 안 하셔도 돼. 아, 그래요. 너무 먼 미래 걱정도 하지 마, 어머니. 그거를 해도 괜찮다고요. 네. 아니, 딱히 뭐 직장이 뭐 공무원님 공무원 딱히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하니까 항상 걱정은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달이 만기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데 어떻게 경매로 넘어가서 그게 어떻게 하려나 아니면 그건 이제 내년 운을 한번 봐야죠. 10년 되면 한번 오세요. 아. 근데 이상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목돈은 아니더라도 잔돈은 들어온다 하니까. 그럼 며느리는 지금 둘 다 회사 생활을 하긴 하는데 며느리가 뭐 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딴 데로 쓰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안 보여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제가 손주를 둘 다 봐줬는데 네.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키워주거든요. 근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바라지도 않지만 지네들끼리 그냥 벌어서 살으라고 그냥 이제 그걸로 지네들이 열심히 벌어서 이제 살으라고 그냥 저희가 달라고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얘가 맨날 다 돈돈돈돈 하니까 지네 또 친정이 또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거기다가 또 어디 주긴 하나 힘들으니까 조금씩은 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또 얘가 또 무리해서 주는 건 아닌가. 맨날 다 이혼 이혼 하니까 얘가 구부려졌다가 나중에 또 이혼할 때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내년에 또 집 같은 것도 이렇게 뭐야 옮겨가고 그럴 때 지가 벌은 돈 저희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지 열심히 벌어가지고서 그 모아서 이제 집 구하는데 이제 좀 쓰게 하게끔 해서 이제 저희가 돈도 안 받고 하나도 바라지도 않고 그러는데 얘가 또 딴 데 또 쓸 생각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속을 모르니까. 아 없어요. 잔대가리는 못 굴려요. 티나요 잔대가리 굴리면. 그러니까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얘는 그렇게 큰 뭐 저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둬요. 네. 조금 시간이 하게. 걸리더라도 본인이 느끼고 본인 스스로 마음 먹을 때까지 어머니 조금만 내비두세요. 근데 그게 얼마가 기다려야 되나. 그래 저번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 뭐야 이게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그 친구가 그 둘째 친구가 그 IT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지가 이제 뭐 사진 찍을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찍다가니 이력서를 못 넣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물건 넣어 갖고 이제 지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저기 물리치료사 그거를 공부를 더 해서 해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 또 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딱 지가 마음을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아서 지금 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냅두세요. 마음 잡을 때까지. 본인 하고 싶은 거 생길 때까지 냅두시는 게 나아.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네. 물리치료사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하나 불안한 게 그거예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느낄 때까지 냅두셔야 돼. 왜냐면 괜히 엄마 원망해요. 제가 하는 대로 냅두라고요. 예. 잠시만요.